우리에게 낯설지만은 않은 음악과 춤. 그 정체는 바로 탱고. 치명적인 유혹, 음울하고 노스탈지아하고 열정적인 정열 뭐 이런 거. 탱고가 이렇게 흥겨울 줄 진짜 처음 알았어요. 정열적인 춤과 화려한 음악이 돋보이는 탱고가 최근 대중들의 사랑을 얻고 있다. 눈으로 보는 탱고에서 귀로 듣는 탱고까지. 탱고 속으로 함께 빠져보자. 라이프 앤 조이, 탱고의 선율 속으로. 서울시 광진구에 위치한 한 예술회관. 로비를 올라가 보니 사람들이 춤을 추고 있다. 시선을 사로잡는 반응적인 춤사위. 이들은 왜 춤을 추고 있을까? 오늘 탱고 페스티벌에서 밀롱가가 있다고 해서 춤을 췄거든요. 그렇다. 이곳에서 열리는 국내 첫 탱고 음악 축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탱고 동호회가 직접 찾아와 자리를 빛낸 것. TV로 보는 것보다 훨씬 좋네요. 가까이서 보니까. 탱고 춤도 예쁘고 공연도 빨리 보고 싶어요. 이렇게 관객들이 미리 분위기를 업시키는 동안 대기실에선 공연팀의 리허설이 진행되는데. 이들이 연주하는 탱고 음악은 열정적인 리듬과 음이 끊어지는 스타카토가 함께 어우러져서 더욱 강렬한 인상을 풍기는데, 대체 누구세요? 저희는 탱고를 연주하는 레오정 위드 아이레스라는 팀입니다. 현지인들,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들어도 아, 이건 탱고구나 라는 말을 정말 서스름 없이 할 수 있게 그런 어떤 이질감 없는 탱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대에서 리허설을 할 차례. 이번 공연에는 각기 다른 세계 팀들이 참여. 모두 한국 탱고 음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뮤지션들이다. 탱고 페스티벌 공연 리허설 중인데요. 여러 가지 악기가 많이 들어갔는데 듀오로 지금 리허설을 하고 있어요. 공연 시작 시간이 점점 다가오자 관객들이 공연장 안으로 삼삼오오 짝을 지어 들어가는데. 탱고 공연이 이렇게 자주 있는 게 아닌데 오늘 공연이 무척 기대가 되네요. TV에 나왔던 그 유명한 밴드를 직접 볼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요. 지금 빨리 보고 싶습니다. 관객들의 관심 속에서 드디어 시작된 첫 무대. 공연에 참여한 네 개의 팀 모두 저마다 다른 음악 색깔을 가진 실력자들. 콘서트를 통해서 관객에게 다양한 탱고 음악을 선보인다. 탱고 음악 연주뿐 아니라 느낌 있는 음색의 노래도 들리고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연주자가 직접 탱고 음악을 연주하기도 한다. 다소 빠른 템포의 탱고 음악이 나올 땐 관객들의 집중도 역시 높아지기 마련. 탱고의 어떤 진수와 진면목을 함께 우리 한국 관객들에게 알려서 주류의 문화적인 코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도된 첫 번째 그리고 최초로 시도된 오직 탱고만을 위한 그런 페스티벌입니다. 마지막 곡까지 모두 연주가 끝나자 관객들의 박수 갈채가 쏟아진다. 무사히 마무리되고 그 연주 너무 신나게 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너무 뜻깊은 자리였고 참 개인적으로 너무 행복한 자리였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저도 탱고를 배워가지고 같이 어울리고 싶네요. 이렇게 탱고에 관심이 생긴 여러분을 위해서 제작진이 찾아간 곳은 춤바람 난 현장? 절대 오해하지 마시라. 이곳은 바로 탱고 동호회의 댄스 강습 현장. 아르헨티나 탱고 수업인데요. 그중에서도 발스라는 음악을 표현하는 춤이에요. 남미의 열정을 닮은 탱고는 아르헨티나의 항구 도시에서 태어났지만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우리나라에도 상륙했다.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3를 잊지 마세요. 1, 2, 3, 1, 1, 2, 3, 1, 1, 2, 3, 1. Trato de sostener mi energía, mi mirada y mi torso con la mujer y mi cadera disociarla. 아르헨티나 출신의 전문 댄서와 우리나라 전문 탱고 댄서에게서 춤을 배울 수 있는 절호의 찬스. 모두 회원들을 위해 동호회에서 특별히 초빙한 감사드립니다. Bueno, sí es muy interesante, pero como que en Buenos Aires ya como que se sabe que el tango rompió las fronteras de Argentina y llegó a otros países y nada, muy interesante que otros países con otras culturas se sientan identificados con la cultura argentina. Es muy bueno. 일반적으로 흔히 알려진 탱고의 이미지와는 달리 아르헨티나의 탱고는 즉흥적이지만 절제된 춤사위가 특징이다. 원래 그 라틴 계열의 음악을 좋아했고 또 라틴 계열의 음악으로 춤추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검색하다 보다가 이렇게 뭐 오게 됐죠. 저는 탱고가 자유롭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다른 춤도 많이 추어봤지만 탱고가 제일 재밌고 잘 맞습니다 저한테. 그런데 갑자기 동영상 촬영을 하는 회원들. 바로 강사들의 특별 공연이 열렸기 때문이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아르헨티나 탱고의 진수를 엿볼 수 있는 춤사위에 너도 나도 매혹된 상태다. 아, 저렇게 치고 싶다. 정말로. 저렇게 정말 너무 아름답다. 그리고 꼭 저렇게 언젠가 저렇게 치고 싶다 이런 생각 들죠. 수업이 끝나자 테이블을 정리하는 동호 회원들. 늘 해왔던 솜씨인듯 능숙하게 테이블을 정리했는데 벌써 끝난 건가요? 아니요. 이제 다른 파티 같은 걸 준비하기 위한 의자 세팅이에요. 밀롱가를 가질 거거든요. 탱고를 추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같이 춤을 추는 그런 시간입니다. 사람들 모두 각자 다른 배경과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탱고라는 하나의 공통 언어를 통해서 멋진 대화를 나누고 있다. 서로 말하지 않아도 우리 대화할 수 있어. 그게 좋은 거. 아르헨티나 탱고 배우러 오세요. 탱고의 매력에 흠뻑 빠진 사람들은 이곳에도 있다. 저마다 반도네온을 들고 연주에 빠져있는 사람들.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이곳은 탱고를 사랑하고 반도네온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배우고 익히는 탱고 아카데미입니다. 탱고 연주에 필요한 악기는 반도네온과 바이올린 그리고 피아노. 이 중 탱고만의 특색 있는 소리를 좌우하는 건 바로 반도네온이다. 음색도 아주 특이하고 또 이게 정서적으로 우리한테 잘 맞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탱고를 위해 만들어진 악기 반도네온.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생소한 악기지만 그 독특한 음색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충분하다. 반도네온은 탱고의 상징입니다. 탱고 음악의 처음과 끝, 그리고 탱고 음악의 음악적인 색깔과 성격을 완성시키는 그런 절대적인 악기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다. 이곳엔 탱고 피아노를 배우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도 있다. 피아졸라 탱고를 연주할 기회가 생겨서 연주하다가 계속 이제 탱고 음악을 잊을 수가 없어서 결국엔 졸업하고 탱고를 배우게 됐습니다. 탱고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피아노. 우리가 알고 있는 클래식 피아노와 탱고 피아노는 어떻게 다를까? 클래식 피아노에서는 정박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탱고 피아노에서는 주로 엇박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슬프다거나 아니면 매우 우울한 그런 리듬 같은 거를 극도로 표현할 때 그런 엇박을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탱고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사람들. 이들의 목표하는 바 역시 서로 비슷하다는데 탱고
페스티벌 이런 무대에 서고 싶고 음반도 내고 탱고 피아노로 성공하는 게 제 목표예요. 그냥 앞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탱고를 더 좋아하고 같이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열정, 슬픔, 사랑. 다양한 감정이 담겨있는 탱고 음악에서 발견한 우리를 닮아 살아있는 예술 탱고. 그 아름다운 선율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 세상은 넓고 맛있는 것은 많다. 전국 팔도 최고의 별미를 찾아라. 오늘 찾아갈 곳은 태연한 풍경으로 동양의 나폴리라 불리는 경상남도 통영시. 예향의 도시인 동시에 사시사철 먹을거리가 풍부한 남해를 품고 있어서 전국에서도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정도의 막골로 불리는 이곳. 어우 미스코리 팔도 시끄러운 여행 경남 통영시. 풍부한 해산물 덕에 계절별로 다양한 별미를 맛볼 수 있는 경남 통영시. 그 중에서도 겨울이 되면 최상의 맛을 자랑하는 별미가 있다고 해서 찾아간 이곳.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여기 통영에 오면은 예. 좀 하나 보고 가야 될 게 있다는데. 아,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먼저 바다로 가시죠. 어이, 대체 어떤 별미길래 말이 필요 없다는 건지 어떻게 살짝 힌트 좀 줘봐요. 남해안에는 우리나라 생산량 약 70% 차지합니다. 바로 그때 푸른 바다 위로 끝없이 둥둥 떠 있는 하얀 부표들이 눈에 들어오고. 여기 다 이렇게 떠 있는 게 부표들이 뭐예요? 이게 전부 다 굴입니다. 굴이요? 굴. 굴입니다. 국내 굴의 70%를 생산하는 최대 생산지답게 물속에 잠겨있던 굴 줄을 들어올리자 정말 주렁주렁 굴이 가득히 붙어있는 모습인데요. 소확시기는 10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굴이 이제 제일 맛있을 시기는 이제 12월부터 3월까지가 2월달까지가 제일 맛있다고 보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철 맞은 굴이 한 곳에 모였다. 잠깐 이 굴들은 모두 어디서 온 건가요? 예, 거제. 거제요? 예. 쉴 새 없이 굴이 들어오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은데 여긴 대체 어딘가요? 한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굴 양식 어업인들이 생산한 굴을 위판하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생굴이 한 2만 톤 이상 생산되는데 저희 공판장에서만 연간 한 13,000에서 15,000톤으로 생산되고 있고요. 보기만 해도 살이 통통하게 오른 굴이 먹음직스러운데 근데 그 요상한 기계는 또 무엇이다요? 굴에 대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방사능 측정을 매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식품공인에 의하면 이제 100배크렐이 나와요. 이제 기준치 초과인데 이렇게 보시면 1도 안 올라갑니다. 1도. 거의 아예 방사능 자체가 없다는 거죠. 안전하다. 예, 아예 그게 안전하게 걱정하지 마시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방문철 두 개 큰 굴, 두 개 방문철 큰 굴. 경매사의 구성진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좋은 굴을 사기 위해서 점점 분주해지는 손놀림. 굴 좋은 걸로. 그 새꿀이고 알이 차고 태가 좀 깡통한 걸로 매입했습니다. 제철 맞아 물오른 굴을 제대로 맛볼 수 있다고 해서 찾아간 굴 전문 음식점. 소문난 맛집 아니랄까 봐 손님들이 가득한 가운데 하나 둘 그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굴 요리들. 동네 앞바다에 오니까 막 향기가 막 여기까지 물씬하네요 진짜. 부산에서 이거 먹으려고 여기까지 왔네. 다양한 굴 고수 요리 중에서 첫 번째로 만들어볼 요리는 바로 굴구이라는데. 이거 바닷물이기 때문에 네. 소금물에다 약간 담가놨다가 물기가 빠지면 이게 굴구이거든요. 네. 바닷물에 살짝 씻어서 끓는 물에 삶아주면은 굴향이 가득한 굴구이 완성. 거기에 생굴과 미나리, 양파 등의 채소를 듬뿍 넣고 초장 양념으로 버무려주면은 새콤달콤한 맛이 일품인 굴무침이 완성된다는 것. 이번엔 아이들의 입맛을 확 사로잡을 노릇노릇하게 부친 고소한 굴전과 상문굴에 밀가루와 달걀을 입혀서 튀긴 굴탕수육까지 만드는데 어쩜 하나같이 이렇게 맛있어 보이고. 겨울에는 통영하면 굴을 제일 먼저 떠올린다고 해. 통영굴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런대로 적으로 맛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은행도 들어가고
핫도디 가고 따노바 굴이 이제 이리 돼가서 굴이 굵직하게 들어 예 많이 들어갑니다 오늘은. 비타민과 철분이 풍부해서 바다의 우유로 불리는 굴 이거 한 그릇이면 올겨울 거뜬할 것 같구만 그래 굴코스 요리의 마지막은 굴과 해산물 그리고 순두부를 넣어서 얼큰하게 끓인 이 집의 또 다른 별미 해물된장찌개 해물된장도 우리는 생물로 씁니다 이렇게 완성된 굴코스 요리가 손님상에 나가고 우선 굴 까는 법부터 전수받아야 되겠죠 여기 논이거든요 눈도우로 딱 이렇게 까시면 다 합니다 자 이제 통영의 별미 맛 좀 볼까나? 친구야 굴 살 좀 봐라 와. 오늘 굴 요리 원없이 맛보는 이분들 제철 맞은 굴의 맛은 어떤가요? 쨍쨍한 게 바다의 향기가 느껴지네요 이거. 굴로 이렇게 다양하게 요리를 하니까 되게 색다르고 부담스러운데 부산에는 이런 요리 하는 데가 없거든요 되게 추천합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고 담당 PD가 도착한 곳은 통영의 삼덕항 지금이 새벽 5시거든요 근데 이 시간에 와야지만 꼭 볼 수가 있다네요 어? 저기 봐 대체 뭐가 있길래 그래? 아직 채 해가 뜨지 않아서 컴컴한 항구 주변으로 잉? 웬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있어? 통영의 별미 잡으러요 그게 뭔데요? 궁금하면 따라오실래요? 별미 찾아간다는데 망설일 필요가 있나? 두 말 없이 바다로 향하는데 이 넓은 바다에 도대체 어떤 별미가? 인도까지 포함해서 섬이 500여 개가 되니까 거기가 서식할 곳이 많잖아요. 숨을 곳이 많고 먹을 게 많고 그러니까 이게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때 섬으로 가나 했더니 갑자기 바다 한가운데서 멈춰선 배. 아니, 대체 여기 어디래요? 좌대낚시, 좌대. 해상 좌대낚시. 도착한 동시에 장비를 꺼내서 순식간에 자리를 잡은 후 낚싯대를 들여오는데 뭐여 설마 벌써? 낚싯대를 물에 넣자마자 그야말로 LTE급으로 입질이 오기 시작하는데 야 이게 참말로 빨라 지금 잡으신 게 뭐예요? 고등어요 예, 지금 남해 고등어가 제철이 돼가지고 많이 잡히게 통영은 지금 제철 맞은 고등어로 풍년이란 말씀? 우선 고등어 잡기의 기본인 미끼부터 배우고 머리 눈이부터 항상 붙어 있어야 됩니다 태우예요? 예 머리를 공격하려 하기 때문에 습성이 머리가 항상 눈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대를 지어 나타나는 고등어는 먹잇감을 따라 조류를 타고 이동하기 때문에 고등어의 습성만 잘 꿰고 있다면 아주 제대로 짭짤한 손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 야 또 잡았어요 아 얼척이네 묵직하면서 짠한 맛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끌어올릴 때 신랑도 필요 없습니다 고등어 잡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잡다 보니 어느덧 망을 가득 채운 어마어마한 양의 고등어 야 펄펄펄 들뛰는 것이 참말로 살아있네 살아있어 자자자자 이제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이런 새벽부터 출발해서 출출해진 배를 고등어 회무침으로 달래보는 바다 한가운데서 맛보는 고등어 맛은 어떤가요? 우와 바로 잡아서 바로 떠먹는 게 너무 맛있어요 내 손으로 먹어 잡아가지고 먹으니까 너무너무 맛있어요 행복해요 고등어는 먹고 싶은데 낚시를 못해 걱정이라고나? 그렇다면 바다 한가운데서 맛본 고등어의 신선함을 육지에서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이 집으로 가면 된다는 거예요 일단 고등어는 싱싱해 보이는데 근데 이 녀석들은 대체 어디서 온 거래요? 네, 욕지 연화도라는 섬에서 온 건데요 자연산을 좀 잡아가지고 지금 양식장에서 키워갖고 나온 거예요 오늘 귀한 고등어 후에 제대로 먹네 그랴 떠가지고 이렇게 얼음물에 숙성을 시켜요 육질도 단단해지고 기름기도 빠지고 너무 오래 담궈놓으면 기름이 굳어지기 때문에 또 안 맛있습니다 얼음물 목욕까지 마친 윤기가 쫘르르 흐르는 고등어 후에 한 접시 완성이요 이번엔 오직 싱싱한 고등어가 있는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별미 고등어 초밥까지 뚝딱 만들어주고 거기에 묵은지를 넣어서 시원하면서도 얼큰한 맛이 일품인 고등어 조림까지 만들어주는데 근데 고등어 조림에도 생고등어를 넣는 이유는 뭐예요? 죽은 거를 쓰면 육질도 단단해지고 비린 맛이 많이 나요 그래서 꼭 반드시 살아있는 걸 씁니다
그동안의 고등어 조림은 잊어라. 이게 바로 진정한 밥도둑이란 말씀. 아따 고놈 참 군침이 돈다 돌아. 마지막으로 그릴에 굵은 소금을 뿌려서 15분 정도 너릇너릇하게 구워주기만 하면 기름기가 쫙 빠진 담백한 고등어 구이까지 완성. 자자자자 고등어로 만든 다양한 별미 나왔습니다. 고등어 소스에다가 만 찍어가지고서 김하고 다시마하고 그 무채하고 같이 싸서 드세요. 한국인이 가장 많이 섭취하는 생선인 고등어는 DHA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동맥경화는 물론 암 예방도 효과적이라는데 제철 맞은 통영의 고등어 맛은 과연 어떨지 점점 궁금해지고 아이고 다들 취향 따라 입맛 따라 다양한 고등어 요리를 맛보느라 정신이 없다 없어. 좋습니다. 야, 담백하고 진짜 크기네. 우리가 고등어 비린맛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쫄깃쫄깃하고 비린맛이 하나도 안 나고 고소하고 참 맛있어요. 통영의 독특한 별미와 45년 전통의 손맛을 맛볼 수 있다는 이곳. 안으로 들었으니 카메라는 번 채 만 채 다들 뭔가를 드시느라 정신이 없고 살짝 들여다보니 생선 같은데 뭔 생선이 이렇게 작대요? 이거 모르세요? 절복이에요, 절복. 아니, 손님들이 네. 작은 생선을 복으라고 하네요. 예예. 예. 맞아요. 삼복가에 속하는 복인데 예. 작으면서 정말 맛있는 복이에요. 절복이라고 합니다. 아, 절복이요? 네네. 통영에 오시면 이 절복 한 그릇 드시고 가셔야 됩니다. 작지만 복어인 만큼 손질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하는데 복어는 작아도 독이 많습니다. 특히 내장, 뼈에도 피가 있거든요. 손질살 해가지고 깨끗이 씻었어요. 몇 시간 담가놨다. 통영 사람들에겐 오래전부터 별미로 유명했던 절복 요리. 그 중에서도 절복의 시원한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복지리탕은 별미 중에 별미라는 것. 거기에 또 하나 졸복에 미나리, 콩나물 그리고 고춧가루를 넣어서 얼근하게 끓인 이것 또한 속에 뻥 뚫리는 기가 막힌 맛이라고 하는데 고춧가루 넣고 청양고추 넣고 얼근하게 드시니 공연다. 마지막으로 성게 비빔밥까지 준비 완료. 이렇게 완성된 음식들을 손님들에게 선보일 차례. 흑색 비빔 성게 비빔밥에 맑게 끓인 졸복 지리 국물을 곁들이면 환상의 궁합이라는 사실. 작다고 얕바닥한 큰일이야. 쫄깃쫄깃한 졸복 속살을 한번 맛보면 그 맛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 술 먹고 그 다음날 해장국을 데린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아, 이게 보기는 쪼그만한데 먹어보니까 쫄깃쫄깃하니 참 맛있네. 성게 비빔밥에 이 저 볶국물하고 먹으니까 무지하게 시원하네. 끝내주네. 고객님, 별미! 쫄깃한 졸복 드시러 오세요! 오세요.